네, 사인사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ETF 다뤄볼 텐데요. KB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이수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증시 테마주, 일부 테마주로 아주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당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ETF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6월 말에 이제 국내 ETF 시장 전체 순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지금이죠. 104조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 대금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는 것이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일평균 2, 3조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5조 원, 그리고 한참 2차 전지 이슈가 있었던 7월 말에는 7조 원까지 일일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1개월 유형별로 순자산 증감 현황을 보시면 여전히 채권이나 또 이제 해외 지수 그리고 섹터형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쏠리고 있고 또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간의 어떤 순자산 증가 상위 종목을 보시면 CD 금리 액티브나 단기금융지 액티브 같은 단기채라든지 만기 매칭형 채권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코스닥 인버스라는 상품 순자산 증가가 상회하는 모습 순자산 증가 상회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뭐 채권 쪽으로 좀더 순자산이 많이 늘었네요. 자, 최근 2차 전지 좀 워낙 급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 커졌는데 2차 전지 관련 ETF도 조금 약세라고요. 2차 전지 관련 ETF들 성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편입 종목들 모두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편입 비중에 따라서 성과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2차 전지 전반의 기업에 다 투자를 하는 ETF라든지 뭐 소부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라든지 아니면 핵심 뭐 10개 기업에 뭐 투자하는 ETF이거나 아니면 뭐 핵심 소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사실 뭐 비중의 일정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0% 수준의 낙폭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네, 원래. 많이 올랐습니다. 자, 11일에 MSCI 지수 편입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에코프로가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일단 들어간다 그러면 뭐 패시브 자금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호재가 될 텐데, ETF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게 된다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뭐 상품이나 지수 추종하는 상품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고무적인 것은 비단 이제 국내 펀드 자금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너무 이미 선반영 됐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 있고요. 무엇보다 MSCI가 무조건 이제 지수를 편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가능성이나 지수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입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5월에도 한번 이제 에코프로가 주가 급변동으로 인해서 편입이 이제 불발됐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내일이죠. 편입 결정 여부를 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너무 출렁출렁하니까 사실 2차 전지 손대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2차 전지 대안이 될 만한 투자처로 눈여겨볼 만한 ETF가 있다면. 제가 앞서서 그 유형별 순자산 증가 추이를 보셨을 때 채권 다음으로 섹터형 ETF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섹터형 중에서는 IT와 의료 섹터를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IT 유형 중에서는 반도체 섹터 ETF들이 가장 큰 자금 유입을 확인이 됐고, 의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에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왔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너무나 국내 대표 산업 가운데 하나이죠. 뭐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개선과 관련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같은 어떤 신성장 테마랑 연결되는 어떤 장기적인 성장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반도체인데, 그러한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 또탑10 10개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 또 관련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투자하는 ETF까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제 바이오 시장의 성장세가 최근 5년간 연평균 한20% 정도로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약이나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좀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입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성장 사이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헬스케어 ETF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국내에 이제 뭐 KRX 헬스케어나 미국 S&P 500 헬스케어나 이런 대표 섹터를 추종하는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나 이제 의료기기 관련 추종하는 ETF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개별 종목 선택 손대기 힘드신 분들은 네. ETF 잘 골라보시는 것도 대안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정유주가 주목을 받았듯이 네. 원유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도 우수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국제 유가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한 69불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배럴당 84불까지 예.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산 여파나 어떤 재고 감소 이런 이제 원유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가를 추종하는 ETF의 성과들 역시 당연히 이제 개선된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에 상장된 원유 관련 ETF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원유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예. ETF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정방향과 인버스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상품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그거를 이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유의 상승을 충분히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상승이나 수요 증가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예. 좀 초과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유가가 앞으로 하락할 걸로 예상하면 인버스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참 이거는 아이디어 상품 같은데 요즘 기록적인 폭염, 폭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네. 덩달아 기후변화 관련 ETF도 있다고요? 네, 네. 사실 국내에 5개의 ETF가 있는데요. 모두 2021년에 동시 상장한 상품이고요. KRX의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추종하는 사실 똑같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상품의 핵심은 이제 기후변화라고 해서 사실 오늘 뭐 태풍도 있지만 흔히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탄소 절감 관련 점수 체계를 기준으로 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2차전지랑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이제 종목들, 그렇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최근 성과는 일주일간으로는 뭐 마이너스 한 7% 수준, 연초 네. 이후로는 50% 이상의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금리가 좀 오르면서 미국 장기채 ETF가 연저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앞서서 확인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경기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어떤 전환 가능성 이런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동일한 장기채 ETF지만 성과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30년 채권 금리를 추종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도 예. 했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채권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헷지형이어서 이제 이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좀 추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국내 장기채 ETF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뭐 전망과 관련해서는 금리가 앞으로 하향 조정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 이견을 가지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수익 시점 자체가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지연되는 늦어지죠. 그런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만 유의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KB자산운용 ETF 사업팀의 이수진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